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제가 SK를 네? 14만 2천 원에 60%를 지금 매수를 했어요. 일주일 됐는데. 아, 네. 예. 지금 SK가 지금 그 PBR이 자산가치보다도 지금 더 저평가됐고. 네. 또 그 PER도, 업종 PER도 이렇게 다른 것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데. 네, 네. 근데 SK 그룹 내 다른 것들은 많이 좀 상승들었는데 SK 지주 이것만 지금 상승을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최종 목표를 단기적으로 16만 5천 원을 보고 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서 18만 원까지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저 어제 오늘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더 빠질 것인지 좀 더 횡보하다가 상승할 것인지 이것에 네. 궁금해서 좀 시청자님 평소에 주식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나 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지금 거의 전문가 수준이신 것 같거든요. 아니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네.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정말 시청자님이 예상하신 것처럼 16만 5천 원, 18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저희가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SK 이 종목 네, 잘 들어주세요. 황윤석 대표와 함께 또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수익이 나셨네요. 뭐 일주일 정도 매수하신 지 됐다고 하는데 이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평가 구간입니다. 하지만 SK 그룹주에 비해서 이 지주산대도 잘 못 가는 상황이고요. 이분 예상하셨던 대로 18만 원, 16만 5천 원까지 상승 가능할까요? 네, 투자자님께서 우선 뭐 매수 타이밍도 참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서 잘 잡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 주가의 저평가 구간 정확히 짚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 지주회사의 특성상 SK 그룹의 지주회사인데요, 특성상 주가의 흐름이 다소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일봉 네. 차트를 보시면. 일봉 차트를 보시면 11만 2,500원 이 저점 10월 5일 날 바닥을 찍고 나서 터닝을 해서 15만 원대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원대에서 횡보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주봉 차트를 보시면 조금 더 확연하게 드러나실 겁니다. 주봉 차트 보시죠. 주봉 네. 차트를 보시면 지금 15만 원대와 17만 원대 사이에 상당한 매물벽이 포진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 주변에. 그래서 못 가는 이유가 일단 이렇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1855선 정도에서 지금 여기 한번 그 최근에 거래량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거래 흐름이 지금 보시면 15만 3천 원에서 계속 사흘 연속 고점을 찍고 밀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올라가면 밀리고 올라가면 밀리고 거래는 줄어들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을 보면 기관들이 주로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들이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은 최근에 일단 매도 포지셔닝을 취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익이 나신 상태니까 그리고 호텔 비중이 너무 높으세요. 60%면 그래서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되는데 15만 3천 원대에서 계속 걸리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15만 3천 원 고점을 돌파하면 16만 원대 정도에서 한 반 정도 줄이시고 16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에서 반 정도 줄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종합지수가 1855선까지 근접을 하고 있고요. 1870에서 1900선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지수대와 비교해 볼 때 지금 16만 원대에서는 단기적으로 저항선이 포진되어 있고 매물대가 있다는 점 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나요? SK 종목 상담 신청을 해주셨는데 15만 3천 원 이 정도 선에서 매물대 때문에 지금 주가가 못 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 16만 원 선까지 올랐을 때 기분 좋게 좀 비중 축소하셔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